오늘은 캠핑카를 가지고 집수리 재능기부를 갑니다. 전북 완주로 재능기부를 가고요. 이제 오늘 이 캠핑카를 들고 가야 됩니다. 와! 아! 아, 뒤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블랙박스 그 안 보이거나 그게 안 보여. 짜증나네. 와, 이걸 만지기 또 뭐야? 틀이 빠졌어. 그냥 빠진 게 아니야, 단순히. 바닥에 내려앉은 거야. 이게 몇 년이나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뭉쳐진 게. 20년 됐어요. 20년이요? 예, 20년 넘었어요. 세상에. 누가 손 못 댄 게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 처지기 시작해갖고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어. 손 대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보면은 뭘 엄청 하긴 했어. 네, 거기에 조금 뭐 갖다 이렇게 끼워주고 뭐 끼워주고 그걸로 끝나고.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아, 몸 위치 계속 쳐줘서 부부강을 넣어가지고 안 처지게 각발뿔을 좀 받칠 거예요. 줄 밑에. 와, 그 밑에가 파져요? 그냥 쏙 집어넣어서 코사 미쳐서 모양 만들 거예요. 요게 이제 레벨을 맞추려고 이걸 장장 바꿀 거예요. 저쪽은 요만큼 떴는데 여기는 이만큼 뜬 거야 지금. 엄청 많이 쳐졌지. 예. 아, 됐다. 오. 딱 넣으면은 밟고 다니도 이제 괜찮단 말이야. 그럼 바닥에 내려가? 내려가지. 근데 그걸 왜 두들기고 있는 게? 아. 난 저걸로 바닥 내리는 줄 알았어. 아. 과연 잘 맞을까요? 뽀뽀를 했네. 뽀뽀를 했네요, 참. 어, 좋아. 이래야지. 됐어. 문이 잘 안 열릴 땐 기름을 한번 싹 발라주시면. 주먹 아니에요? 우렌탄폼이 막 가라앉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라앉는 걸 감안해서 보강을 받쳤어요. 쇠로 받쳐. 쇠로 받쳐놔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가라앉히는 일이 없나. 그래서 이제 우레탄폼을 써도 된다. 그렇죠. 나와요? 오래됐다. 구두 갖고 안 나와요. 사모님. 예. 안 돼? 이것도 안 돼요. 그거 버려야 돼 뭐. 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타다. 넌 어깨에 올려놔가지고 조금 뻑뻑해야. 아니, 이 정도면 충분히 부드럽지. 이게 여기가 빠져가지고 하마터라면 또 그 엉덩이가 찢어 있어. 아이고. 됐다. 예. 아, 여기 밖에다 집어 던져도 이제 안 부셔질 것 같아. 됐습니다, 여기서. 아주 방을, 방울까지. 아니, 이제 방 사진 싹 커진 거야. 아, 커튼 띄어야 된다고요? 예, 띄고 이러면 다녀야 돼요. 조심 없지? 어머니, 커튼만 몇 년 거셨어요? 30년이요. 30년 동안 커튼만 걸었지요. 근데 왜 이렇게 못해요? 천천히 하는 거지요. 왜 자꾸 건드려요? 혼나 볼래요? 아니, 충청도가 왜 이렇게 좋아졌지? 그니까. 조심 없지? 아들이 오랜만에 가봤냐? 중간에 커튼 저게 빠졌어. 요것이 다 빠졌어요. 중간에. 아. 이 문을. 그래도 내가 원래 할 수가 없어. 연장 넣고. 그냥 철학 그냥 어떻게 그냥 자꾸 열어주고. 슬라이딩인데 여닫이로 하고 싶대요. 네. 구루마가 지나가야 된대. 구루마가.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문을 이용해서 문을 만들 거예요. 아니, 문이 이게 있었는데 구루마를 넣고 싶은데 구루마를 못 넣으실래. 그래서 여닫이로 부탁하셨어. 참나 훌륭하네요. 아주 훌륭하네요. 훌륭이야. 어때? 괜찮지? 아주 훌륭. 아주 이쁘네요. 제가 할게요. 아, 그러시네. 원래 그런 거는 같이 잡다가 이제 눈 마주치는 거유. 우리는 이미 눈 마주치는 27년 전에 마주쳤는데 이제 싫은데요? 이제 싫어요? 재료를 하는 것보다 이런 걸 써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아, 얼마나 좋아.
아주 바람직해. 아마나 우리 아빠 가끔 천재 같아 진짜. 근데 그 뾰족한 건 좀 자릅시다. 아 예, 그러려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신기하게 생긴 거야. 거꾸로 요구르트야. 신기한 기네. 거꾸로 요구르트. 자물쇠 사러 철물점 가십니다. 안녕하세요. 뭐예요, 금방 그 자세는? 뭐 하세요? 이거 알아요, 이거? 우리는 돈나물이라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 돌나물이라 그러더라. 돈이 안 돼서 돌됐나 보지. 몰라, 우리 동네. 이거 비빔밥에 초장이랑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 아니 그건 알겠는데 여기가 우리 집이냐고요. 어머니가 이 정도는 당연히 어구 그럼요 하지 않으실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턴 지랄 후수습이라고 아세요? 턴 타투 후뚜마처럼. 난 너 안 때렸는데. 난 선 허락 두 타투 후 타투였고. 너 또 봐봐.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머,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건 뭐예요? 쥐나물. 쥐냄새 맡아봐. 오, 우와. 쥐냄새 나지? 사람이 어디 가실 때 이걸 잠궈놓고 가신다고 해서. 아니요, 차를 대놓고 창밖에 떨어가요. 세상에. 이제 먹기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지금. 네, 네. 여기다 가면 되겠다. 그냥 손님돼요, 이제 먹을 때. 아, 손님이니까요? 네. 11시만 그냥 끓으면은 무슨... 내가 이제 여기 10시만 여기 살짝만 밀어. 임시방편으로 물건 안 사고 있는 것들로 급조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안에서 이렇게 걸 수 있어요. 와, 수고하셨습니다. 갑시다. 이거 집 이렇게 했잖아요. 응. 어떠신지 기분 한 번만. 아이고 아주 좋죠. 이렇게 그냥 집을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애를 많이 쓰시네요.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상대방을 너무 그냥 흡족하게 해주시고 가시네요. 그래도 만족하셨어요? 네, 대만족이요, 대만족. 고생했어요. 수고했어. 내가 뭐 고생했나? 아빠가 다 했지. 고정 나이프. 아, 밥 먹고 이제 갑자기 시킬 수 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했나요? 영상 보러 와줘서 기분이 좋아.